이해 안 해도 무서운 이야기.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의 일입니다. 연합고사가 끝난 어느 날,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기로 했었습니다.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나가기 전에 집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함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집에 계실 시간인데, 그날따라 아무리 배를 눌러도 집에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. 친구는 이상하다. 우리 엄마 오늘 쉬는 날인데. 라며 문을 쾅쾅 두들겼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바로 그때 네 열쇠로 열고 들어와!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.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막고함 소리에 저희들은 잠시 얼었지만 친구는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열쇠 안 갖고 왔단 말이야. 열어줘.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.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친구는 현관문 밑에 신문 넣는 구멍을 확 열고 안을 보았는데 안에는 신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친구는 황급히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으로부터 들은 엄마의 말에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아파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. 엄마 어디냐고? 엄마 지금 까르푸에서 장 보고 있는데 왜? 분명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의 집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. 혹시 도둑이 있다가 나간 게 아닐까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집은 7층이었습니다.